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휴가죠? 그래서 휴가 때 부족한 점을 보충하시고 휴가는 진정한 휴가는 이제 시험 끝나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 끝나고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그게 여름입니다. 남반구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날씨가. 지금 여름 휴가 때 가면 엄청나게 비싸요. 바가지 쓰는데 시험 끝나고 가면 유럽 같은 데도 비수기라서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미국 같은 데도 한 150만 원 뭐이 정도 갈수 있어요. 자, 오늘 9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할 차례 맞습니까? 예,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제 그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시고 8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40문제 드려가지고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리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해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또볼수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8월 마지막 주는 가급적이면 진도를 빨리 끝내고 40문제 모의고사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정신적 손해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말로만 손해가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그러면 지급은 반대로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증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하도록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민법 용어입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구상권 행사인데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 실장,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다 X로 출제됐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걸 공제를 가입해야 된다, 공탁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러나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 특수법인,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있는데 처음에 보정 설정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보정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무등록업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이 돼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도 이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도 교부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를 보면 첫 번째 보증 미설정 아예 보증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이미 개업 공개사가 등록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업무 정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등록도 취소되고 업무 정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됐다면 업무 정지 처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 관계 증서 미교부나 또는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1억이다 이런 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158번 문제입니다. 92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 했죠? 중개인이 장소 제공. 예, 답은 2번이네요.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도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업무개시전이라고 했습니다. 업무개시전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보증가입은 따라서 158번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9번 옳은 것은 했는데 5번이죠. 1번은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업무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인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죠. 1천만 원 이상. 5번이 답입니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개보수 안 받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매도인한테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받아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받아가지고 2억 먹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를 안 받고 사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 16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예, 지역농협도 모두 업무개시 전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즉 무등록업자가 중개하다가 사고가 나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즉 보험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왜? 무등록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고 민사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다 했는데 법 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 있죠.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번에 5번이고요. 16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미리 중개하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계약 성립되고 나서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잖아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그러나 계약도 안 됐는데 제가 손해 입혔으면 손해배상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업무를 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해야 된다 했는데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5년 이내가 아니라 4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칠판에 적어놨죠. 공탁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답은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94페이지 162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답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보증가입은 개인은 1억을 가입했습니다.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 1억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보험하고 다른 점은 일반 보험은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 안 합니다. 일부러 사고 낸 거는 일부러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줍니다. 생명보험 들어놓고. 근데 우리는 일부러 사고 손해를 입힌 것도 배상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즉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만 배상하겠죠.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63번에 보니까 주된 사무소는 2억을 가입해야 되고 분사무소가 4개니까 각각 1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6억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은 만약에 그러면 이게 다른 시중에 있는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중에 유명 출판사 책에 보니까 분사무 만약에 이렇게 6억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7억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얼마 배상해 주는가? 6억이라고 돼 있더라고 시중에 있는 책.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1억입니다. 1억. 분사무소 한 개 가입돼 있는 것만 배상해 주고 나머지 거는 그 잘못한 직원하고 분사무소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책은 뭐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책도 많아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내용이 다르면 그건 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중요한 것은 다 내용이 다를 수가 없죠. 일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책이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9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것만 하면. 그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제가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어렵고 또 최근에 개정된 걸 반영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 95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안 집니다. 왜?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에서 배상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민법이죠. 그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보증기관, 보험회사에서 또는 공제조합에서 보험금, 공제금 준다 이 말이죠. 안 준다는 이야기에 왜?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없으니까 보험가입을. 자,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165번.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시고 빨리 진도 끝내고 마지막 주에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본다고 했어요. 일단 쉬운 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자꾸 어려운 거부터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는 쉬운 게 나오지 어려운 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한 문제가 중요하니까 지금 올해 개정된 거 위주로 지금 마지막 주에 볼 예정입니다. 자, 165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설 등록 이전에 이 말이 틀렸죠? 반드시 개설 등록 후. 개설 등록 이전은 무등록이잖아요. 무등록. 무등록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만 가입해야 돼요.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무등록업자는 가입하기 할 수 없습니다. 개설 무자격자 개설 등록하기 전이 무자격자잖아요. 무자격자가 가입해놓고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안 땄지만 서울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나만 믿고 하면 잘못되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준다 이러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의뢰인들이.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칠판에 다 적어놨어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고용인의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 X고요. 4번은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이 누구의 보조원이에요?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뢰인 손해 입힌 직원도 책임 있죠?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닙니다. 직원 당연히 잘못한 직원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즉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용인 실장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한 사람 자기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당연히 잘못한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했잖아요. 구상권 행사 고용인 직원이 잘못해도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건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다음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5년이 아니고 3년.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이게 동업해도 된다. 동업. 투자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실제 중견모만 안 하고 경영에만 참여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빌리 준 게 아니다. 그 쉽게 말하면 빌리서 해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 상관없다는 이야기. 같이 근무하고 계약서 도장 찍는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찍었으면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5번 분사무소를 한 개를 개설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3억이죠. 3억.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해서 3억.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7.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답은 3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것 19가지 적어놨죠. 거기에 3번이 답입니다.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우리 거기 1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까지 있는데 4번 하나 더 적으면 뭘 적어 넣느냐 하면 맨 밑에 개공 등, 아 개공 등이 아니라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이라고 적어 보세요.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입니다. 잔금도 포함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8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예치 명의자가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치 명의자를 보면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공은 신체 보전. 개공은 신체 보전입니다. 개업 공인회사 공제 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 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행 관리 전문 회사 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매도인은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169번 답은 1번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수수료 52번에 동그라미 15, 16번에 있어요. 15, 16번 16번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것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고 15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죠. 프린트 없는 분은 우리 교과서 맨 뒤에도 있어요. 혹시 프린트 분실하면 맨 뒤에도 적어놨다고. 이거 지금 프린트 이걸 맨 뒤에다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 맨 뒤에 있는 거 이것만 아니면 프린트 드린 거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은 받는다고 했죠. 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떼일까 봐 자기가 놓은 계약금 중도금 내놓은 거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불안한 사람이 돈 내야 된다고요. 보험 들었으니까 이게 예치했으니까. 자, 그래서 169번은 답이 1번입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 임차의뢰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예치
하도록 거래당사자에 근거할 수 있는데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 개공은 신체 보전. 답은 3번이죠.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는 말은 없죠. 98페이지 170번. 17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못하고 반드시 등록돼야 된다 했죠. 무자격자 무등록자는 안 된다 했어요. 이 칠판에도 적어놨잖아요. 이게 등록 후 반드시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업무개시 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개시 전.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하여야 한다.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되죠.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한 경우 15일 이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보증 미설정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증 미설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 2번 금지행위입니다. 금쟁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보면 개공 등의 금쟁입니다. 개공 등의 금쟁이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가 있는데 매무 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가 뭐냐면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건축 자재를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쟁이 아니죠. 중개상물 임대를 업으로 하거나 교환을 업으로 해도 금쟁이 아닙니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17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면 위반 아니다. X죠?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173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 4번입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인데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 아니죠? 그래서 4번이고요. 17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예, 답 4번입니다.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했을 경우 그 초과 부분 약정만 무효이지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5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임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죠. 분양대행이니까 금지행위 아니라고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디귿에 직접거래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면 금지행위, 건축물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해도 금지행위, 매매를 업을하면 1년에 1000만원, 디귿에 이게 직접거래는 3년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전매 중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매라는 것은 샀다가 다시 대파는 것을 전매라고 하죠. 매수인이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예, 전매 제한이 없으면 전매해도 중개해도 됩니다. 답 4번입니다. 177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답을 말하고 옳은 것은 제가 틀린 거 다 말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끝내고 모의고사를 풀으려면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해설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천천히 하고 또 모의고사도 풀어주고 그렇게는 못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해설을 뒤에 그 대신에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자, 17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더라도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요. 단지 처벌만 받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인이 개업공개사가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았다 해서 무효를 주장한 거예요. 무효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직접 거래 자체는 단속 규정으로 처벌만 받을 뿐이지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178번 문제입니다. 금쟁이가 아닌 것은 답 5번입니다. 쌍방대리는 금쟁인데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179번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이게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것 상관없죠. 예,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문구점을 운영하면 법인의 겸업제한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금지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대리하는 것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80번에 보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중개를 의뢰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예,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181번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게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3년에 3000만원이죠. 그래서 쌍방대리 3년에 3000 맞고요. 니은의 매매업 1년에 1000만원 맞습니다. 디귿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관리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투기조장입니다. 이게 3년에 3000만원 실비초가 1년에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4페이지 교육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도 내드렸습니다. 빈출진,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계속 보충자료 내드릴 겁니다. 그것도 쉬운 내용이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